네, 밀그 독자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 알로섬 공항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떨게 하시며 물이 포도를 짓거나 계시고 물을 걷는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알로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2년 전이죠. 처음 이곳에 폭풍, 태풍우가 일어서 지붕이 무너진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세운 교회가 이 알로르섬에만 불과 1년 사이에 7개를 세웠습니다. 정말 이 알로르섬은 저에게는 큰 기적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탄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오게 하신 것도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채워지지 않았어요. 성탄섬을 나눠야 할 비용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곳 또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적의 땅에, 이 영광의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땅에 다시 제가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14원주님께 사모님하고 목사님, 처음 이곳에 세운 사모님과 목사님, 이번에 내일 있을 성탄절 연합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함께 나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14원주민교회에 설치할, 저희가 성탄 램프를 갖고 왔거든요. 이것들 설치한 후에 아마 점심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지금 10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1시쯤 3시간 후에 시장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한 200여 명 됩니다. 이 200여 명이 또 성인들이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한 100명, 100명씩 되는데 이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이 기적의 땅에서 제가 무엇을 한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내어드릴 뿐더러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이 기적의 땅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어제 밤에 마지막으로 오성 교사님이 저희가 목 놓아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아직 목이 쉬어 있는데요. 여하튼 이곳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동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셔서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가 이곳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알거나 또한 누군지 알지 못하는 모든 동역자분들께 하나님의 넘친 축복이, 복이 쌓을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 여러분들 임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는 떨어지지 않고 모든 뿌리 완전히 말씀하셨고 꽃은 지르고 잎은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 일을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손에게, 가정에게, 직장에게, 사업터위에, 일터위에, 시험터위에, 아이들 자녀 공부하는 위에 축복이 넘치고 넘쳐 들어가도 복구가 나가도 복을 보니,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으면 손을 대는 건 모두 복받고, 모든 문제가 언제 걸리고 돈을 꽂을 때를 꾸지 아니하며, 항상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믿습니다. 네, 이는 저는 이제 아침을 먹고 성탄 트리 설치를 한 뒤에 아마 오후부터 성탄 선물 남녀출 위한 시장 보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중간주주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많은 영광과 기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상 알로섬 성탄 선물 나눔 잔치 준비 현장에서 박말성 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